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박스 열어볼 건데, 이 박스는 뭐냐면, 핀란드 정부에서 임신을 하면 주는 베이비 박스예요. 사실 이게 두 달 전에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 갔다 오고 막 뭐 하느라 이제 열어봅니다. 진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핀란드 산모센터에 검진을 받으러 가면 한 임신 26주차쯤에 임신 확인증을 정식으로 발급을 해줘요. 그러면 그 발급된 임신 확인증을 정부 사이트에 등록을 하면 이 집 근처 가까운 편의점으로 이 박스를 배달을 해줍니다. 이것도 나는 엄청 신기하다. Information how to dress a child. 저도 내가 또 이거 봐야 돼. 저도 핀란드에서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입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기를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And also you can use the box as the baby's first bed. 진짜 많죠. 저희는 2022년도 12월 달에 신청해서 2022년도 박스를 받았어요. 근데 매년 달라져요. 2023년에는 너무 아쉽게도 물가가 상승이 돼서 이 박스에 들어있는 제품들이 좀 더 이렇게 작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이 겔라 베이비 박스에도 영향을 끼친다. 애착 인형. 이거 우주복 이런 거 너무 좋다. 우주복 안. 장갑? 장갑하고. There's four of them. 이거 발이야. 발. 우주복 완전, 어머 이거 무민이야. 무민 우주복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하지? It's avocado. 어. Jumper. 바디슈트. 어? 바디슈트. 아 바디슈트. 어 맞아. 바디슈트. Seven bodysuits. Oh my god, really? One yellow. Oh, it's smaller. 사이즈가 다 다른가 봐요. Or 50에서 74. 너무 좋다. This is really small. 이건 크다. 이거 크다. Oh yeah. Yeah, this is 74 max size. 이것도 바디슈트? That's nice. It's kind of like autumn. Yeah. 바디슈트가 하나 더 있었어. 이건 반팔이다, 여름용. It's stretchy. 요리, 이거 요리가 좋아하는 시에니. 시에니? 버섯 바디슈트. 그리고 이런, 이건 뭐라고 하지? 약간 그런 손수, 아 뭐야. 타월? 손수건? 큰 가제 손수건 같은. 이거 턱바지. 턱바지. 그리고 이거는 얼굴에 쓰는 모자. 머리에 쓰는. 여기도 모자가 또 있고요. 양말들. 그리고 이렇게 바지도 있어요. 바지 세 종류. 이거 0세에서 2세가 읽을 수 있는 책인데 핀란드하고 스웨덴하고 둘 다 나와 있어. Water and how to massage the baby. Or how to tap the baby softly. Yeah, so these are games you can play with them. 이제 본격 이유식 먹을 때 쓴. For me? 응. Okay, 나. What's this in the dishwasher? 어, 이거 푸시 락가난가 봐. 이불 커버인 것 같아요. Yeah. The birds. 레이딩국과 파포카이어. 유모차에 겨울에 아기 넣을 수 있는 슬리핑백입니다. 진짜 재질도 좋고 짱 두꺼워요. 요리 누나한테도 하나 받았거든요. 그냥 매트리스 커버. 하얀색 기본. 이거 아, 타월. 오케이. 목욕 타월. 필레이손. 필레이손 핀란드 브랜드. 이거는 담요. 이것도 진짜 좋다. 제 친구는 이거를 유모차 그 위에 이렇게 덮더라고. 이거는 진짜 블랭킷. 이 블랭킷 커버인가 보다. 아까 이 이불이에요, 이불. 진짜 이 매트리스가 있어요. 신생아들은 별로 크지 않으니까 진짜 여기서 많이 재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트리스에 커버 깔고
이불은 필요 없으려나? 어쨌든 커버 깔고 해서 여기에 진짜 아기를 재우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품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 뭐야? 빗은 아니잖아. 뭐지? 뭔가 헤어? 아니야. 투스브러쉬. 아기 체온계 유두 크림. 맞저니티 오 파서니티 리프. 얼마나 이제 육아 휴직,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는지도 나오고. So 100 days for both parents and then 6 plus 60 days that you can also share with the other. So all in all what 320 plus 40 days to be shared together with parents.